집중 시세 포착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보석 같은 종목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인원 전문가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AS도 좀 해볼까요? 지난번에 주신 종목의 수익이 정말 좋네요. 11월 23일에는 ENF 테크놀로지 수익률 10% 넘기고 있고요. 특히 지난 12월 7일에 주신 종목이요. LNF의 수익률이 5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두 종목 혹시 이제 점검할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 ENF 테크놀로지를 좀 먼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은 지금 일단 시장의 어떤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동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세의 어떤 폭을 놓고 본다면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긴 합니다. 다만 전형적인 수급주로서의 어떤 시장 흐름과 동일한 어떤 싱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시고 좀 보셔야 될 것이고 현재 가격권 내에서는 4만 5천 원대 가격 지켜준다면 보유하실 분들은 더 보유하셔도 되겠고 나는 여기서 좀 이익 실현해 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소고기 사 드십시오. 네. 예, ENF 테크놀로지는 이제 두 가지 전략 다 괜찮대요. LNF는 어때요? 이건 목표가 네. 달성을 했는데요. LNF는 제가 일단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양극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죠. 양극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차 전지, 2차 전지로 나눠지는데 1차 전지는 여러분이 흔하게 사용하시는 한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이 함께 가능한 그런 어떤 전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 그냥 2차 전지라는 키워드만 머릿속에 담아놓으시고 딱히 구분을 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수적인 양극재를 지금 현재 상당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뭐 테슬라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양극재와 관련해서는 NCM, 니켈, 뭐 코발트 또는 이제 망간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값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LNF는 지금 계속적으로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주 공시를 놓고 본다면 약 2년간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수주량을 지금 공시를 하였는데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2년이라는 시간 보통 그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5년 더 넓게 본다면 뭐 한 10년까지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그 정도의 어떤 수요량을 다 쳐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이고 당분간은 시장에서 2차 전지 그리고 양극재 이쪽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이고 동종목은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나는 입절하고 싶으면 입절하셔도 될 것이고 조금 더 눌림목에서 조정 구간 사시겠다 하시면 6만 5천 원 선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제 행복한 고민이에요. 들고 가도 수익 챙겨도 괜찮다. 네, LNF까지 AS 해봤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종목 어디에서 발굴하셨어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익히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주목을 받아오다 보니까는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상증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최근에 뭐 해외 제약사와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까지도 함께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다양한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고 차기에 신약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보고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는 최근에 저와 어떤 친밀한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상당 부분 좀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도 나오고 있는데 일정 부분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전환으로 이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여겨지고 있고 대략적으로 매수의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본다면 6만 7천 원대 지금 현재 장중이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좀 발생을 하였고 제가 준비했던 시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르긴 했는데 6만 7천 원대에서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고 손절선은 6만 3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만 8,700원인데 조금 느긋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보다 그렇죠. 눌렸을 때 가격 올까요? 변동... 네? 그 가격이? 매수가를 6만 7천 원 주셨는데 그 가격 올까요? 일단 6만 8천 원부터 매수를 하실 때 6만 7천 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 조절 좀 하셔야 되겠죠. 좀 느긋하게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6만 8천 원부터 내려올 때 조금씩 사는 전략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상단을 그래도 꽤 많이 잡아주셨어요. 신고가 간다고 보셨네요. 8만 원 그리고 하단은 짧게 6만 3천 원 기록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세 포착 종목 바이오 쪽에서 주목하셨네요. 레고캠 바이오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장. 우리 시장 그래도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물량 다 받아가면서 보합까지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 추세를 연결합니다. 오늘도 20년 내 최고치 행진, 전거래에 대비했을 때 0.5%의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막판 전략이 이럴 때는 유효할까요? 먼저 김재경 전문가님 전략 챙겨주세요. 네, 최근에 3거래일 동안 기관은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5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약 1조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자금력도 있고 좀 뭉쳐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사실 손실 본 이유는 뭐냐면 자금은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개인들의 자금이 적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개인들은 사실 조금의 시세만 떨어지더라도 서로 막 투매에도 동참하고 매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매수하는 좀 끈끈함, 서로의 믿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시장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장에서 개인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제때 또 손절매 구간을 또 이용해서 내 비중이나 전략을 잘 세우지 못하는 게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장이 또 분명히 조정이 또 조금은 올 거라 생각하지만 주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시면서 지금 포트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볼 부분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비중 조절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셨는데요. 나인원 전문가께서는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자, 이제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다급하게 올 한 해 손실 본 것 또는 이달 손실 본 것 빨리 만회해야 되겠다라고 좀 공격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한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장중에 뉴스에 상당히 좀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뉴스 하나 뜨면은 뭐 10% 20% 급등하고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에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추경 횟수 되도록 자제하시고요. 거래 횟수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2, 3일 정도로 좀 줄이셔가지고 데이트레이딩 관점 그렇게 유지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대주주 매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군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까지 잘 체크하셔서 부디 무탈하게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투자에 또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불려지는 피터 린치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는 재미있고 흥분되지만 위험하다.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 조건. 우리는 그 시장 내재적인 흐름들 그리고 펀더멘탈에 주목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이어지는 빨간 상승의 맛을 통해서 분석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 김재경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